그럼 5대별 다 나왔지. 자, 그러면 이제 밀양 요소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합니까? 밀양 요소는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? 5대비로가 작물 그큰 틀을 잡아주고 거기에 자이 밀양 요소가 잔잔한 부품처럼 탁탁탁 들어가야지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물질도 더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. 요런 느낌. 기름 이런 느낌이지. 그래, 밀양 요소를 또 많이 쓸 필요는 없어. 이거는 유단유라든지 좀더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니까. 자, 큰 틀은 5대 비료로 보고, 여기에 밀양 요소는, 밀양 요소는 일단 우리 토양에, 그리고 퇴비라든지, 유기물, 뭐 아미노산도 많고, 요런 식으로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씩 딱딱딱, 윤활유 느낌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. 밀양 요소를 가지고, 쉽게 분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거다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그건 안 맞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좀,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. 이상입니다.